저장하지 말라는 취지로. 지금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.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. 그렇게만 또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.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. 부동산이 뭐 아니 이걸...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? 일단 수익이 조금만 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돈들이 막 대기근을 하고 있어요.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. 그렇게만 또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. 부동산이 뭐 아니 그래.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?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가요? 아니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잡아서 썼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죠. 왜곡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.